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시 유니티에서 빌드해서 확인하실 때 핸드폰으로 직접 빌드하시거나 APK 파일로 빌드해서 다른 에뮬로 확인하실 겁니다. 빌드런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뮬로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뮬을 실행하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지 않고 바로 에뮬을 실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은 영상을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해당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설치 설정에서는 제외하는 부분이 없으니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SDK가 없다고 하니 기본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툴즈를 눌러줍니다. 디바이스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창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Create Device를 클릭합니다. 디바이스 관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하는 건 플레이스토어가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픽셀 2를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 API 레벨에 맞는 걸 고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글 플레이가 적혀있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저는 31레벨을 고르겠습니다. 왼쪽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31레벨을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세팅은 설정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오른쪽에 목록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란에 있는 니르소프트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일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줍니다. 파일 중에 니르 커맨드를 선택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윈도우 폴더로 카피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 종료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줍니다. 윈도우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CMD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설명란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신 경로가 기본으로 하신 거면 그대로 엔터 치시면 되고 다른 폴더면 해당 경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 D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변경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실행하면 에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란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디바이스 이름이란 걸 지워주고 그 자리에 방금 나온 에뮬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에뮬이 켜지게 됩니다.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메모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앱 실행이라 정하겠습니다. 뒤에 txt는 bat로 변경해 실행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령 프롬프트에서 쳐서 실행한 명령어를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저장하고 메모장을 닫습니다. 에뮬을 처음 키게 되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폰으로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맞춰주셔야 정상 작동을 합니다. 세팅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변경하실 분은 한국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상단을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은 건너뛰게 하시거나 안한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나중에 구글 로그인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플레이 게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실행에서 로그인 되었는가 확인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며 에뮬과 스튜디오는 종료합니다. 이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까 만든 실행 파일을 클릭해서 에뮬을 실행시킵니다. 파일에서 빌드 세팅을 선택해서 빌드 세팅 화면을 열어줍니다. 런 디바이스 설정에서 오른쪽 리프레시 버튼을 클릭해서 목록을 재설정해줍니다. 왼쪽 디바이스 종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 에뮬레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빌드런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과 파일의 빌드런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안드로이드 로그캣 화면과 함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로그캣 화면을 따로 실행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윈도우의 애널리시지에 안드로이드 로그캣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뮬을 첫 구동했을 때 소리나 실행이 이상하다면 에뮬을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구글 로그인도 잘 되고 리더보드도 확인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시 에뮬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편하신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